이 퍼스널 컬러를 적용하시면 옷을 못 입었던 분들도 옷을 잘 입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화장을 안 한 쌩얼 상태로 진단을 하셔야 정확한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에이플럼입니다. 오늘은 퍼스널 컬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퍼스널 컬러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퍼스널 컬러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한테 어울리는 컬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개인 고유의 피부 컬러를 일컫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퍼스널 컬러가 메이크업에 많이 활용이 되었어요. 이미 퍼스널 컬러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그거는 화장할 때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퍼스널 컬러가 의류를 고를 때도 활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메이크업이나 헤어뿐만 아니라 의류를 구입할 때 혹은 코디를 하실 때도 이 퍼스널 컬러를 적용하시면 개인에 따라 옷을 못 입었던 분들도 옷을 잘 입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럼 대체 퍼스널 컬러는 어떤 컬러이고 내가 잘 어울리는 컬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아냐? 퍼스널 컬러는 크게 노란빛을 띠는 웜톤과 투명하고 창백한 느낌의 쿨톤으로 나뉘어져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웜톤에서도 노란빛을 띠지만 조금 더 밝은 톤이라면 봄 웜톤, 노란빛을 띠면서 딥한 분들은 가을 웜톤입니다. 그리고 쿨톤 역시 마찬가지로 피부톤이 하얗지만 혈색이 돈다면 여름 쿨톤, 창백할 정도로 하얗다면 겨울 쿨톤으로 각각 나뉘어집니다. 이 밖에도 세부적으로 더 들어간다면 각 사계절 톤에서도 세 부분으로 또 나뉘어지지만 저는 간단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각 퍼스널 컬러의 대표적인 연예인들은 봄 웜톤의 수지, 유나, 유인나 씨가 있고요. 가을 웜톤에는 이효리, 박시연, 제니, 여름 쿨톤에는 이영애, 태연, 정유미, 아이린, 겨울 쿨톤에는 김혜수, 김옥빈 씨 등이 있습니다. 연예인으로만 봐도 공통점이 보이실 거예요. 봄과 여름은 화장을 덜 하거나 청초한 느낌이 드는 반면 가을과 겨울로 갈수록 진하고 센 느낌이에요.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퍼스널 컬러를 어떻게 아느냐? 그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화면에 보이시는 컬러표를 보시고 본인의 손등을 가져다 대었을 때 더 잘 어울리는 컬러로 웜톤인지 쿨톤인지 먼저 구별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정도고 더 깊게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컬러칩으로 더 많이 비교를 해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얼굴 바로 밑에 두고 비교를 해보신다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여자분들의 경우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한 쌩얼 상태로 진단을 하셔야 정확한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옷이나 혹시 옷을 구매하러 가셨을 때 각기 다른 컬러의 옷을 얼굴에 가까이 대었는데 특정 컬러가 얼굴에 생기가 돌고 환해 보인다면 그게 본인한테 어울리는 컬러예요. 그럼 저는 웜톤인데 핑크나 블루는 안 어울리는 건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같은 핑크라고 해도 웜톤이 섞인 핑크, 쿨톤이 섞인 핑크에 따라 본인에게 어울리는 핑크 컬러를 찾으실 수 있어요. 같은 레드라고 해도 채도의 높이에 따라 컬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 더 잘 맞는 톤을 선택하시면 돼요. 앞에 보여드린 컬러칩을 의류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그래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가서 얼굴에 의류를 그냥 바로 대보시고 밝아 보이는 쪽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단순하게 생각할 순 없지만 그래도 아예 몰랐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퍼스널 컬러의 의류 적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